올해 첫 선을 보이는 강릉국제영화제가 내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과거 한국 영화를 주도했던 문예영화부터 국내외 거장과 신예 감독의 영화까지 대거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개막 전부터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남운이 김수환 주연의 감쪽 같은 그녀. 개막작은 물론 폐막작까지 예매 당일 전석이 매진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은 30개국에서 모두 73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1960년대 한국 영화를 주도했던 문예영화를 돌아보고 국내외 거장과 신예 감독들의 다양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과 시민들 모두가 어울려서 영화를 보고 즐기면서 담소하는 그러한 문턱 없는 열린 영화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막식은 기존 영화제의 틀을 깬 한편의 모노드라마 같은 무대로 꾸며집니다. 강릉 출신 배우 김서영과 김내원, 전도연 등 인기 배우들을 비롯해 김동호, 안성기,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국내외 영화계 거장들이 대거 강릉을 찾습니다. 올림픽 때는 스포츠를 통해서 만났지만 이제는 강릉 시민들은 영화를 통해서 다시 세계를 향해서 강릉이 존재하고 있음을 또 강릉이 자부심이 많은 시민들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릉 아트센터와 도심 멀티플렉스 극장은 물론 경포 해변에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관람객만 4만여 명, 관광객까지 더하면 14만 명 이상이 강릉을 다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